네, 먼저 은수저 네. 보시면요. 네. 전체가 순은이고요. 네. 그리고 여기에 장식이 보이시죠, 문양이. 네. 이건 순금입니다. 아, 순금. 이 두 세트가 90만 원대라고 해요. 아, 네. 90만 원이요? 네네네.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고 상징적인 의미로 네. 은수저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네. 다음은 이 단상기입니다. 중요 무형문화재 77호 당자 유기장 장인이 만든 것으로서 구리 78%, 주석 22%라는 황금 비율로 만들어졌으며 사용할수록 은은한 색상을 뽐내는 자손 대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네. 가격이 약 2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. 다음은 이불입니다. 네. 네. 이것만 제작기간이 1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. 가격은 300만 원대라고 합니다. 역시나 여기 수 보이시죠? 네, 이 수놓은 것이 장인들이 또 한땀 한땀 정성스럽게 놨다고 하네요. 수제 카펫입니다. 이게 또 제작 기간만 2개월이 걸린다고 하고요. 네. 가격은 2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. 네, 이 겨울용 이불은 벨벳처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원단을 손으로 직접 때려서 만들었습니다. 일명 홍두깨 이불이라 부르는데요. 손으로 장인이 오려서 이어붙였다고 합니다. 제작 기간만 3개월이고요. 네. 그리고 총 비용이 5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. 근데 이게 500만 원의 가치를 또 하는지 어떤 남다른 구석이 있는지 네. 김국진 씨께서 한번 뭐 덮어보실까요? 아, 이거를요? 한번 주무셔보시죠. 나 정말 내 살면서 500짜리 이불을 다 덮어보네.